아, 어떡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에 선을 안, 카메라에 안 꽂고 수업을 진행하고 다 끝내니까 눈에 보입니다. 아, 어떡해. 울리는 목소리로 이번 촬영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하기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연하기를 안 보이게 할 거거든요. 먼저 플로랄폼을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도 시켜놓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이쪽 면은 오늘 사용하지 않고 이쪽 반대편만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위와. 그래서 여기 뒤편을 완전히 가려줄 겁니다. 코코넛 껍질이에요. 껍질을 한번 이렇게 감싸주고, 라피아 끈으로 묶어줍니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넣을 건데 꽃 넣기 전에 저는 갈잎으로 먼저 형태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서 이제 낙엽이 되기 딱 1분 직전이 이런 잎소재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이 라인감이라든지 그리고 형태 같은 것들을 한번 미리 제가 스케치하듯이 잡아줄게요. 이렇게 제 멋대로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그냥 스케치를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지? 막 머릿속에 너무 많은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가지 라인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더 뭔가 움푹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 앞으로 빠져나온 느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놓고 싶은 위치를 넣었습니다. 이 넣을 때 꽃도 들어갈 거니까 꽃을 놔둘 공간을 생각을 하면서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어요. 여기 이제 꽃을 넣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생각하는 거는 짧아진 꽃이 되게 많아요, 대가. 근데 제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런 디자인을 감안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짧은 대를 보여드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장미 먼저 넣어볼게요. 브루트 장미. 아주 예쁜 브루트 장미와 그리고 카푸치노 장미. 너무 짧아졌어요. 색깔이 너무 빈티지하게 예쁘게 나오네. 많이 짧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깊게 들어가는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짧은 거는 확실히 확 집어넣어서 가대 앞을 이렇게 딱내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고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인 듯하게 이렇게 한번 장미를 꺾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꺾어줘요. 꺾을 때 저는 지금 넣었던 거에 반대로 꺾어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카푸치노를 꺾어줄 거예요. 장미를 너트에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와 위쪽, 뒤쪽, 뭐 옆쪽에서 약간의 층을 주면서 카푸치노를 약간 살짝
가려주는 그런 라인으로 이 장미들을 활용을 했는데 되게 예쁜데요? 이것만 해도 다 예뻐. 오늘 꽃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빈티지한 컬러감의 카네이션 준비했습니다. 이런 약간 낡은 듯한 연두빛, 약간 베이지 톤, 그리고 이런 얼굴의 볼 색깔 같은 것들이 묘하게 다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 또 넣으면 또 이 갈색의 느낌에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굴이 많이 크거든요. 이 많은 큰 얼굴들을 너무 깊게 넣으면 작은 꽃들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감안해서 깊게 넣을 꽃과 아니면 빼야 될 꽃 그런 거를 머릿속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뒤쪽에 너무 플로럴 품만 보일 꽃 같은 것에는 많은 꽃을 못 넣으니까 이럴 때 큰 꽃으로 플로럴 품 조금 가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크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 과감하게 튀어나오게도 써주고요. 여기에 나노 플러스 이제 큰 꽃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조금 채우면서 작은 꽃을 넣어볼 건데 이게 스톡 이 분홍색깔 스톡으로 조금 더 아주 러블리 러블리한 느낌을 가져보겠습니다. 길게 쓸 수 있는 거는 길게 써도 됩니다. 스톡 두 개만 먼저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잘라서 뒤쪽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플로럴 폼이 보이는 곳에 스톡을 넣어서 완벽하게 스톡으로 튀어나오고 위를 향하고 채워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톡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매번 채우거나 어떤 뭐 꽃바구니나 꽃다발 할 때는 팝콘 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더 풍성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라인감으로도 외대로 되어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었고 짧게 해서 밑에를 약간 채워주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것으로 많이 많이 채웠죠? 여기 101호인가? 그리고 푸른 빛깔의 미니 델피뇨 그리고 시레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델피늄으로는 이 얇은 꽃이 너무 안 들어오면 이건 못난이가 되거든요. 튀어나오는 부분에 넣을 수 있도록 써줍니다. 이게 그리고 컬러감이 완전히 달라서 예뻐요. 하늘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멋스러운 뭔가를 만들어줄 겁니다. 작은 꽃들이 이렇게 살짝 같이 스톡과 보이게끔 그래서 이 작은 꽃들이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옆에 꽃들과의 선을 잘 보면서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린이 잘 안 보여요. 완전 로맨틱해졌어요. 그죠? 갖고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하얀 색깔이라 어울릴 것 같아요. 크림 색깔 버터플라이 라논 플러스입니다. 이 리시안셔스 약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대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컬러에 좀 무게감을 주려는 곳에만 좀 넣어주도록 하고 이 버터플라이는 이 탈랑탈랑 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이 중간이 조금 더 움푹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내려고 이 버터플라이를 활용을 해봅니다. 이
CNN을 활용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저 밑에 크게만 있는 게 싫어서. 앞쪽으로 CNN을 조금 더 써주고, 다시 이 시안셔스 갈 색깔은 밑으로 떨어뜨려주게. 자, 지금 거진 다 된 것 같아요. 이 시안셔스를 사실 더 넣고 싶지만 넣을 곳이 없어. 넣을 곳이 없어. 넣어볼까 그냥? 욕심으로 그냥 오늘 좀 더 넣어봐야 되겠다. 이제 가볍게 위에 올릴 곳이랑 포인트 될 만한 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퐁퐁이 옥스포드 스타티스 이렇게 드라이 시켰거든요. 포인트 되게 약간만 여기에다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희한하게 됐어요. 제가 사용한 건 이런 색깔 아니었는데 진하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연한 거였는데 이쪽 면보다는 저는 이쪽에다가 모아서 가주려고 하거든요. 포인트 쪽에도 이제 2단계 넣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깊은 가을감을 위해서 스타티스 드라이된 누런 색깔의 스타티스를 가을맞이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센터피스 완성했습니다. 밑에 드라이가 되는 아이들로 이 밑에 라피아 끈 사이에다가 같이 넣어서 약간 노란, 이 언하기도 살짝 가려주고 느낌이 조금 더 밑에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잡아줄게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감싼 어느 뭐 이 틈 사이로 꽃들이 막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옆쪽에 이런 라인감까지 함께 제가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여기가 앞쪽입니다. 여러분 어쩌죠? 마이크를 차기는 다 차놓고 저 진짜 너무 슬프다. 그래도 목소리는 다 들어갔더라고요. 울려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는 디자인 완성했습니다. 이 단풍이 아니라 이제 낙엽이에요. 이제 툭툭툭 떨어질 것 같고 말라져 있고 바스락거리는 이 느낌, 이게 딱 지금 온타임 지금 현재를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날일수록 몸을 좀 풀면서 네, 공원에 이렇게 산책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또 약간 복잡했던 머릿속도 약간 비워지는 그런 효과가 우리 다 나잖아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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